영끌 초대석 별에서 온 그대. 2011년 결성을 해서요. 지금은 꽉 채운 무려 11년 차 전통 소리 그룹이죠. 네. 아, 전국 방방 곳곳을 저와 함께 눕혔던 또 그런 기억이 있던 그런 팀이기도 합니다. 2022년 올해 마지막 영끌 초대석의 주인공 전통 소리 그룹 절대 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절대 가인 세 분이 이렇게 다 나온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자, 바투의 상사리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보라 씨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요 카메라 해주시면요. 네.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바투의 상사디아 처음 나오게 된 절대 가인입니다. 저는 김보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판소리를 맡고 있는 유성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민요 유현지입니다. 네, 현지 씨까지. 반갑습니다. 세 분 총 출동해 주셨어요. 자, 우리 절대 가인 하면 2011년에 한국음악 프로젝트를 위해서 결성이 됐었고, 그때 또 좋은 결과도 있었음에도 또 뒤에도 꾸준하게 또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벌써 11년 차 팀 활동을 하고 계시는 절대 가인 분이십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원래 2010년도에 결성이 되었고요. 아, 이제 대회 준비를 네. 위해서 데뷔가 2011년도. 네. 네. 어쨌든 한국음악 프로젝트를 네, 맞습니다. 통해서 결성되었다는 건 이제 국악방송의 식구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네, 맞습니다. 무려 근데 이렇게 11년간 팀 활동이 지속될 거라고 그때는 예상치 못하셨겠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사실 지금이 2020년도라는 것도 사실 믿지 못할 것 같아요. 22년. 22년. 네. 저희는 아직 거봐요, 20대거든요. 20년에 머물러 계시네요. 네, 22년. 네, 코로나 때문에 네, 이제 맞아, 워낙 맞아. 활동이 네. 없고 막 이러다 보니까 가물가물하게 된대. 그런데 이제 그 이제 시간 안에 또 절대 가인 팀에도 좀 변화가 좀 있었죠. 네. 멤버도 이제 변화가 총 몇 분에서 지금 몇 분으로 세 분으로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8명이었다가 점차 줄다 4명으로 지속적으로 활동하다가 네. 이제는 3명으로. 저희만 남았습니다. 네. 뭐예요? 남은 거예요? 아니면 쳐낸 거예요? 저희가 남은 거죠. 쳐내다니요. 아니 아니 왜 뭐냐면 쳐내다니. 아이가 또 나오고. 그렇잖아요. 네네, 그 사이. 임신해가지고 또 네, 저기 한 결혼과 분이 결혼과 출산으로. 그러니까. 그 사이 많은 일들이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예. 네. 근데 어쨌든 팀원이 그렇게 많다가 네. 이렇게 점차 줄다 보면은 나에 대한 어떤 책임감은 더 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제 네. 각서를 써야 된다. 혈서를 써야 된다. 세 명은 이제 더 이상 나가면 안 된다. 더 이상 나가면 이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요. 내년에 둘로 나오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정말 이번에 이제 새롭게 또 음악 앨범을 내셨잖아요. 네. 근데 음악 스타일이 그 전과 또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네. 고민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고민도 했고 한번 코로나 기간 때 다들 좀 침체도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한번 신나게 난리 부르스를 한번 놀자. 그런 의미로 빨리 끝나서 종식돼서 놀자는 의미로 고민하면서 만들었어요. 난리 브루스 저희도 이제 자주 들어요. 아 그러신가요? 워낙 음악도 좋고 또 담당 PD가 감사합니다. 엄청 좋아해가지고.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절대가인 어떤 노래를 불러도 우리 담당 PD가 다 따라 불러요. 아 진짜요? 그럼요. 맞습니다. 그 정도로 좋아하는데 난리 브루스는 누가 들어도 그냥 어디 공간에서 하더라도 다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곡을 탄생시킨 것 같아요.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약간 국악 사운드에 어쿠스틱한 그런 음악을 추구한 것처럼 저는 그렇게 네.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만든 음악 같은 경우에는 밴드 네. 형식으로 일렉 기타 뭐 콘트라베이스 등등 그냥 베이스도 네, 있는 것 같고 네네. 약간 이런 일렉트로닉한 그런 사운드들도 막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건 어떤 식으로 세 분이 이제 취합해서 만드신 겁니까? 의견을 계속 내신 거예요? 네, 악기적으로도 예전 음악과 전혀 다르실 그러니까. 거예요. 들으실 때 저희도 들을 때 정말
잘 나왔다 이번에 새롭다 새롭다 즐겁다 예. 근데 왜 반응이 없을까 그걸 또 반면에 하는 반면 네 저희가 이제 새롭게 이제 난리브루스라는 이름에 맞춰서 네. 좀 난리브루스 치자라는 그 제목에 맞춰서 해보자라고 했는데 이전에 이 곡을 가지고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전혀 다른 형식이었거든요. 분위기가 예전 이제 어쿠스틱한 네. 그런 조금 그때랑. 점잖은 분위기였는데 지금 예. 이제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좀 춤도 추고 싶고 뭔가 흥겨운 그런 음악으로 탄생을 했는데요. 예. 저희가 조금씩 아이디어를 내고 서로 연습을 하면서 구성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군밤테롱을 들어보시면 이제 이전에 저희가 이제 앙상블 4명 또는 3명이 앙상블 했던 그런 서로 치고 주고받고 하는 그런 앙상블을 만들어보자 해서 네. 그렇게 구성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첫 군밤테롱은 그 빅밴드? 그 재즈 빅밴드 스타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회의하면서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이 음악은 아이디어를 낸다선 치더라도 밴드 마스터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누구한테 밴드 마스터를 의뢰한 겁니까? 밴드 마스터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 밴드를 관장하는 소위 말해서 이제 감독? 지휘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디렉터.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이런 구성이나 이제 편곡에 관여 노래적으로는 저희가 노래에는 편곡을 저희가 했고요. 이제 악기는 저희가 편곡이 좀 어려워서 그전에 작곡자가 안에 있었는데 그전에 있었죠. 네, 나가셨죠. 그러니까. 나갔죠. 그래서 지금은 육아 때문에. 저희 공연 늘 자주 해주시는 항상 제4의 해주시죠. 멤버라고 제4의 멤버라고 하실 수 있는 그 재즈 피아니스트 송지훈. 님 송지훈 선생님이 그 밴드 마스터 뭐 이제 편곡을 해주셨어요. 네, 이번에 너무 멋지게 나와서 네, 감사합니다 그 선생님. 송지훈 님 임명으로 이제 그 네, 밴드 네, 맞아요. 아 그렇게 네. 일단 오늘 들려드릴 라이브 첫 곡이 바로 이 곡이에요. 난리브루스 네. 첫 곡이지만 저희도 라이브로 처음 선보이는 무대예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왜? 사실 곡이 너무 좋은데 왜? 공연장에서는 다들 이 곡은 근데 아직은 약간 이런 추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말이에요? 전통 공연을 갔다든지 예. 그러니까 성격이 조금 원하지 않아서 이 곡 말고 좀 더 잔잔한 곡으로 해요. 네. 그러니까 한복 입고 뭔가 네. 그런 분위기 연출해줘야 되는 공간에만 네. 가셨구나. 노래는 너무 좋다고 해주셨는데 예. 막 긴가민가 했어 사실 근데 다른 공연이라 그래요? 이제 구성을 하다 보면 이제 이 곡이 조금 너무 마지막 이제 엔딩 곡 같다라는 얘기도 엔딩곡의 느낌이 나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자, 그럼 오늘 한번 라이브로 한번 해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오늘 안무도 들어갑니까? 춤도 들어가요? 아, 살짝 쳐볼게요. 아, 살짝. 예, 살짝 갑니다. 자, 애기들이 지금 보고 있죠. 좀 육아하러 가야 되니까. 네. 요거 나중에 너튜브로도 볼 수 있으니까. 아, 진짜요? 애기들 보여주시면 되겠고요. 네. 자, 그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절대가인 세 분, 우리 유현지 씨, 그리고 유성실 씨, 김보라 씨가 선보이는 난리브루스. 오늘 처음으로 라이브를 하신다고 하니까 사실 처음 라이브 할 때 좀 긴장되잖아요. 긴장되는데 워낙 저기 이제 경험도 많고 베테랑들이라 워낙 또 라이브에 강하신 분들이라 잘하실 거고. 게다가 또 오늘 이제 뭐 이 간단한 춤, 안무 정도 보여주신다고 하니까 자, 기대가 됩니다. 세 분 준비되셨습니까? 네. 아 지금 리허설을 혼자 해보고 있는데 혼자서 막 율동을 하고 있었어요. 네. 공간이 나옵니까? 괜찮습니까? 아 네. 좋습니다. 예. 자 편하게 마스크 벗으시고. 네. 예. 자, 네 애기 엄마가 돼서 이제 만난 거야. 얼마나 신기해 진짜. 그래. 네. 자 준비 되셨죠? 네. 가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얼싸 좋네 아 좋네 군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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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네 얼싸 좋네 군밤 아 좋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연평바다에 얼싸 돈바람 분다 얼싸 좋네 아 좋네 군밤이여 에라 생률밤이로구나 너는 총각, 총각 나는 처녀 처녀, 처녀 총각이여 얼싸 잘 놀아난다 얼싸 좋네 아 좋네 군밤이여 에라 생률밤이로구나
짓네 짓네 해가 지죠 지죠 눈치 없이도 얼싸 함부로 짓네 얼싸 좋네 아 좋네 군밤이여 에라 생율밤이로구나 얼싸 좋네 아 좋네 얼싸 좋네 아 좋네 얼싸 좋네 아 좋네 얼싸 좋네 아 좋네 군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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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시구 첫째 시구 에헤헤 옹해야 어쩔 시구 옹해야 잘 또 논다 옹해야 합집금순 옹해야 뒷집복순 옹해야 서로 만나 옹해야 정담한다 옹해야 에헤헤 옹해야 어쩔 시구 옹해야 잘 또 논다 옹해야 날 난리 브루스 어때요? 헤헤헤 옹해야 어쩔 시구 옹해야 잘 또 논다 옹해야 물 불리소 다시 냉차 바쁜기 조반참 늦어가고 담배참 늦어간다 나오고 나온다 나오는 글씨 한 글씨 퇴짜 빌물 불리소 오촌 사촌 다 모여 농가 밭을 다 샀네 나오고 나온다 나오는 글씨 한 글씨 퇴짜 빌물 불리소 나오고 나온다 나오는 글씨 한 글씨 나오고 나온다 나오고 나온다 나오는 글씨 한 글씨 나오고 나온다 나오는 글씨 한 글씨 파라파 예피파 우! 야! 11년의 그 역사에 저력이 나옵니다.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히다. 이 곡은 오프닝으로도 굉장히 좋고 이제 마무리할 때 마무리할 때 이 곡을 들어도 진짜 좋을 것 같고 클로징 할 때 난 딱 좋을 것 같아. 어, 진짜. 그냥 잔잔하게 싹싹싹 하고 마무리 그냥 빵 터트리고. 그러니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 많이들 찾아주세요. 네. 네. 중간에 현지 씨가 함께하면 어때요? 그랬더니 문자 창으로 좋아요. 아, 진짜요? 문자들이 막 올라왔고요. 금강행자님도 네. 진짜 공연하시면 관객 휘어 잡겠는데요? 하시고 네. 한 곡 더 합시다 앵콜 앵콜 하시는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예. 이미 오늘 라이브는 몇 곡 더 준비가 돼 있죠? 네. 두 곡이 되어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유튜브 GUGAKFM 채널을 통해서도 뭐? 님께서 근데 왜 지금 처음 나오신 거예요? 그동안 바투에서 초대를 안 하신 건가요? 하셨는데 방송 출연은 처음이고 초대석은 네. 저희가 이제 경복궁 상사디아 때 네, 맞습니다. 또 공연을 해주셨었어요. 네, 맞아요. 공개방송 때 했었어요. 맞아요. 그때 너무 분위기 워낙 좋아가지고 저희가 감사하다는 얘기를 연신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아, 야, 근데 이 11년에
그 축적된 경험치가 있어. 분명히 있어요. 강해 강해. 예, 안무도 물론 이게 춤인지 안무인지 어쩌다 움직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왜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확실히 그 연륜이라는 건 무시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아까 안무하신 거 애들이 보고 막 따라하고 그러진 않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도윤이가 봉영 씨 아들은 맨날 그 이날치 막 틀어달라 해가지고 거의 외워서. 전 아들이 군밤 타령 따라요. 오, 빠졌네 이러면서 그 부분에 딱 나오더라고요. 예, 예, 있어, 그게 예. 있다니까요. 맞아요. 저희 애기 제 애기도 얼싸 좋네. 아 좋네 그거랑 네. 바람이 분다 시켰거든요. 네. 바람이 분다를 잘해요. 그래, 아, 그래요. 너무 귀엽죠 그러면. 너무 귀엽죠. 내 애가 내가 부르는 음악을 막 따라 부르고 네. 있으면 너무 귀여워요. 맞아요, 맞아요. 춤은 안 따라요. 흥도 너무 많아서 둘째는 공익 광고 음악만 나도 춤을 막 춰요. 어이구, 그래서 저희 음악 있다. 나와도 춤추고 아무 음악이 없어도 항상 춤을 춰요. 그럼 현진 씨도 그렇고 나중에 보라 씨도 그렇고 아이가 나 음악 할 거야 혹은 소리 할 거야 그러면. 어때요? 지금으로서는 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킨다. 취미는 취미일 뿐. 아 취미로만 해라 음악은. 그렇죠, 그렇죠. 왜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네. 이런 거는 좋은 거잖아요. 아 좋은 거긴 한데 네. 그냥 거기까지만 하면 좋을 것 같아. 현지 씨가 많이 힘들었네. 여기까지 오는데 쉽지 않았나 봐. 그렇죠. 보라 씨는 어때요? 다른 의견일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사실 아기가 처음 나왔어요. 난 절대 안 시킬 거야. 아 그랬어요 처음에? 아기 낳기 전에도 난 네. 절대 안 시킬 거야. 그랬거든요. 사실 네. 이제 힘들잖아요. 그렇죠. 힘든데 아 요즘에 좀 바뀌었어요. 만약에 좀 끼가 보이고 좀 네. 재능을 보인다 그러면 네. 잘 유심히 보고 개발시켜 줄 것 같긴 해요. 근데 정말 재능이 있었을 때만? 아, 근데 특출날 때만 전문가의 귀와 눈이기 때문에 그치. 거기까지 도달하려면 네네, 더 깐깐할 거 아니면 쉽지 않지. 깐깐하게 볼 겁니다. 네. 뭐 심사위원이세요? 그렇지. 아무래도 깐깐하게 보시네요. 워낙 그 힘든 길이기 때문에 네. 걱정되니까 아마 그러실 것 그러니까요. 같고. 그런데 어쨌든 이 절대가인 같은 경우는 또 우리 상화 씨와 아주 깊은 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같이 공연을 많이 다니셨어요. 네, 많이 했어요. 예, 언제 그렇게 다니셨죠? 언제부터 같이 안 하시게 되신 거예요? 아마 19년 아트 올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2013년, 1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꽤 오래전부터 네, 5, 6년 네. 하셨네요 그럼 같이 꽤 많이 은근히 봤어요. 서울 아트홀 때 이제 공연도 시작하고 이제 신나는 예술여행 하면서 예. 이제 지방 공연도 같이 했죠. 흥겨운 소리 재밌는 장단으로 또 열심히 예. 네 어찌나 맞아. 흥겹게 해주시는지 그쵸, 저희는 그쵸. 어느 공연에 가도 안심이요. 그렇지. 상화 씨가 알아서 판을 깔아주니까 입담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네. 맞아요. 맞아 몇 년간 같이 했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왜 잘랐어요? 아 우리도 잘려서 네? 우리도 잘려서 잘 맞아. 잘렸어요. 같이 정리했어.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네. 사장님이 네. 이제 일을 더 못 따왔어. 네, 사장님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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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을 네. 왜냐면 못 우리 이제 사장님들이 네. 뭐 아이도 생기고 가정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예. 네. 네. 그래서 그때 일자리가 제가 잘려가지고 한동안도 힘들었던. 혹시 네. 그러면 내년도 신나는 예술 여행은 지금 신청을 하셨나요? 또 신청은 했습니다. 오, 그 안에 이상화 도전은 있고. 해요. 네? 항상 도전은 해요. 어어. 아 지금 거기에 상화. 아. 제가 궁금한 건 거기 안에 이제 기획서 안에 이상화가 있느냐. 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검토를 해주십시오. 근데 네네 다시 한번 검토를. 아 근데 왜 왜? 뭐가 불만이었어요? 자 불만 여기서 이제 아 불만 이제는 없죠. 말할 수 있다. 저희는 사실 너무 감사한 게 이렇게 방송도 매일매일 하셔야 되는데 저희 예. 스케줄이 또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명이 다녀야 있어요. 되는데 맞아요. 항상 맞춰주시고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너무 너무 고마웠어요. 진짜. 그 어머니들 잠깐만요. 선생님들이. 근데 그 네. 감사 인사는 여기 말고 우리 담당 PD한테 하시고 아 PD님 감사합니다. 조회를 다 해준 거니까 그럼요. 아, 그쵸. 근데 저기 내년도 네. 지원 사업 다 끝나지 않았어요? 그쵸 얼추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고 나한테 있어요. 연락이 없었으니까 없는 거야. 아직 근데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아. 신난 예술. 네, 맞아. 사실 이렇게 미리 연락을 드려도 떨어지는 일이 많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미리 연락을 드리기 또 사실은 좀 죄송한 면이 그런 있지 않아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같이 다녀요. 상화 씨가 잘린 이후 어쨌든 같이 잘렸다는 거. 현지 씨도 그렇고 보라 씨도 그렇고
아이도 이제 그 사이에 태어났고 네. 또 네. 육아도 지금 함께 하고 있고 굉장히 또 활동과 육아를 병행하고 계시고 성씨 같은 경우는 아직 결혼 안 하셨고 네 결혼 안 했습니다. 아직. 그동안에 벌써 또 많은 공부를 하셨다고요? 네. 사실 이 두 분은 코로나 때 이제 육아를 시작하셨는데 네. 저는 이제 좀 미뤄놨던 공부를 시작을 해가지고요. 네. 이번 학기까지 해서 이제 박사과정 수료를 마무리했습니다. 고학력자. 대단해요. 대단해요. 네네. 그러면 교수가 꿈이 있으신 거네요. 지도자나. 교수가 최종 목표는 아닌데 누군가를 네. 가르치는 게 좀 재미있기도 하고 적성에도 맞는 거 같아서. 맞아. 적성에 네네. 맞은 것 같아요. 교육은 네네. 진짜 적성에 맞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네. 것 같은데 성실 씨 같은 경우는 성함도 또 성실 아니겠습니까? 네.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굉장히 일상이 성실한 걸로. 맞아요. 그런가요? 이거는 저 주변 분들께서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인터뷰 때도 이름값 한다고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네. 이름값. 이름값 하기 힘들어요. 사실 난 이렇게 이름값 잘하는 사람 처음이에요. 맞아. 아 그래요? 네, 아 어느 정도 열심히 해요? 성실 씨. 차분하고, 쉬질 않아요. 쉬지. 네, 주말이 꼼꼼하고. 없습니다. 주말이 없고요. 열심히 네. 살고 있습니다. 거의 연애 저희 안에서는 연예인급이라서 애기 엄마들이 스케줄을 맞출 저희가 정도면 뭐. 사실 애기 엄마라서 바쁘잖아요. 더 바쁘죠 사실. 네. 근데 저기 이제 미운이 이제 성실 씨가 제일 바빠요 사실. 그래서 참 힘듭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해요? 네, 네 감사하게도 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순간 열심히 하다가도 네. 현타가 오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사실 그런 순간 없어요? 현타를 느낄 만큼의 그런 공간이 없어요. 아 여유 그 틈조차 잔인한데 네. 잔인할 정도로 성실한데 그러면 네네. 크리스마스 때는 뭐 했어요? 어제죠. 네. 어제도 수원에 가서 일을 하고 무슨 그 뭐 좀 이렇게 그래도 그때만큼은 어떤 이벤트가 있는 날은 이벤트라고 해서 이제 저녁으로 좀 고기를 먹은 누구랑 누구랑 고기는 수원에 사시는 분과 먹었죠. 수원 왕갈비 먹었어요? 수원의 일대 갈비라고 하는데 그래, 그래. 유명한 데 가서 먹었더라고요? 네 유명한 데 가서 그래. 딱 식사 시간 2시간 빼고는 다 또 일한 거네요. 공부하고 네. 네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네. 지금 앵콜에 지금 그 의뢰가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쉬셨죠? 네네. 네. 자, 몰아붙이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라이브는, 나비야 청산 가자예요. 아, 이 곡이 나오는구나. 곡 소개 좀 해주시고 라이브 청해 듣겠습니다. 어떤 곡입니까? 아, 나비야 청산 가자는 원래는 노래가락 사설인데요. 네. 이걸 가지고 저희만의 스타일로 박미향 작곡가님께서 만든 곡이에요. 원래는 다른 조이 앙상블이라는 데서 먼저 초연을 했던 곡인데 너무 멜로디가 좋아서 저희 팀에서 이 곡을 가지고 왔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사랑받는 곡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공연에서의 레파토리 중에 하나죠. 네, 절대 빠져가는 입문곡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네. 시작으로 맞아요. 많이들 네, 절대가인 곡들을 사랑해 주시죠. 이 곡 그 하실 때는 약간 안무에 뭐 나비 모양 이렇게 별걸 다 했죠. 안무라고 하기 되게 민망한 정도의 저 이제 율동이라고. 맞아. 초반에는 나비를 나비로 직접 만들었고. 맞아. 네. 이렇게 다 했고 했는데 손으로 나비를 표현하기도 하고. 오늘은 안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연차가 많아지면서 이제 손가락으로. 힘들어. 손가락 나비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 출산했는데 이제 그 정도에서 만족해야지. 그럼 육아용품 들고 다닌 것도 그럼 힘을 나고 어디 한번 외출하려면 짐이 왜 이렇게 많아? 귀찮아. 애는 또 자지도 낮잠자 시간에 쉽지가 않아요. 그래요? 자 준비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자 준비하는 동안 우리 성아 씨 어필 한번 또 해야죠. 저요? 네. 어떤 어필? 내 신나는 예술량 또 잘 다닐라면 지금 이 빈 공간에 소개 좀 잘해봐요. 여기가 신나는 예술량이다 생각하고 떨어졌. 내가 나는 탈락된 거라니까. 아직 기회가 남아 있다니까 해봐. 무슨 기회요? 지원서를 넣을 때 내 이름도 같이 넣는데 연락이 안 왔다니까. 새롭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모른다잖아요. 아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절대 준비되셨어요? 네네. 네. 분위기 한번 띄워주세요. 자, 절대가인의 노래로 나비야 청산 가자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떨어지갔어. 나비야 나비야 청산 가자 호랑 나비야 너도 가자. 왔소 나 여기 왔소 천리 타양에 나 여기 왔소 바람에 날려왔나 구름에 숨어왔나 아마도 나 여기 온 것은 님
만나보려고 사랑도 거짓말이요 이미 날 위함도 또 거짓말 꿈에 와서 보인다더니 그것도 역시 못 믿겠구려 날같이 잠 못 이루면 꿈인들 어이 꿀 수 있나 나비야 청산 가자 호랑 나비야 너도 가자 가다가 날 저물면 꽃에서라도 자고 가자 나비야 청산 가자 호랑 나비야 너도 가자 꽃에서 부대져 파면 잎에서라도 자고 가자 꼬마 무정한 꼬마 왔던님을 왜 보내나 오신님 보내지 말고 잠든 나를 깨우려마 이루에 님이 오시면 님을 붙잡고 날 깨워주 날 저물면 꽃에서라도 자고 가자 나비야 청산 가자 호랑나비야 너도 가자 꽃에서 부대져 파면 잎에서라도 자고 가자 이 몸이 하기나 되어 님을 싣고 천만리 날아가서 이별 없는 곳에 날 이리라 또 이별 곳이면 또 천만리 날아가리 나비야 청산 가자 호랑 나비야 너도 가자 가다가 날 저물면 꽃에서라도 자고 가자 나비야 청산 가자 호랑 나비야 너도 가자 꽃에서 부대져 파면 잎에서라도 자고 가자 나비야 나비야 청산 가자 호랑 나비야 너도 가자 바로 이거다 하는 문자 있고요 너무 예쁜 곡이다 듣고 있으면 나도 예뻐지는 그런 느낌 든다 이런 메시지도 있고요 세 분이 부르는 나비야 청산 가자 절대 가인의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같이 공연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항상 그 레파토리 중에 서도 소리 풍구 소리를 항상 맞아. 부르셨었는데 풍구 소리 풍구질이 이제 그거잖아요 쇠를 네. 이제 그 예, 나달 곡식을 털고 할 때 근데 이제 꼭 그 풍구 소리 할 때는 바람이 불었었어 맞아요 정말로 바람 한 점 없었는데 신기하게 한 여름에도 그래서 참 신기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몽골에서 불렀을 때 그 풍구를 거의 앞 부분 했어요. 완전 몰아쳐서 모래바람이 공연대가 다 날아간 거예요. 내려오니 비가 와가지고 공연을 중단한 적도 있어요. 몽골 팀에서 왜 바람이 분다는 얘기를 이때 지금 했냐고 그랬으면 순서를 뒤로 했을 텐데 아니 말하면 이루어지는 그런 힘이 정말 신기해요. 불어라 불어라가 계속 나오고 혹시 그러면 절대가인 곡 중에 기우제 같은 소리는 없습니까? 기우제? 한번 노려보고 만들어봐야겠는데요. 네. 나중에 그래서 가뭄이 심한 지역을 내려가서 기우제처럼 음악을 하는 거죠.
좋은데요? 근데 비가 한 번이라도 내려봐. 이거 소름이지. 그렇지. 우와, 대박이다. 뉴스에 나겠다. 뉴스에 계속... 나겠어. 어. 그럼 비 올 때마다 너무 좋을 거 아니야? 맞아요. 아, 비가 안 와야 좋. 아, 근데 공연 취소되는 거 아니야? 우산을 만들어야 되나?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네요. 어. 네. 아무튼 비 오게 해드립니다. 예. 가지고 오. 홍보 마케팅으로. 그렇지. 싹 이렇게. 오,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라이브 할 때도 그렇고 아까도 그렇고 현지 씨 약간 네네. 그 동작을 할 때. 네네. 어, 되게 제스처가 있죠. 예, 네, 한국 무용 어, 맞아요. 하신 듯한 느낌이에요. 아, 원래 어릴 때 한국 무용을 전공했어요. 아, 하다가 아, 이제 언니도 민요를 해서 따라서 네. 민요로 갔는데 그 무용의 꿈을 계속 놓지 않고. 오. 그래서 안무 같은 것도 거의 짜고 있고. 저희 안에서 안무를 담당하고. 아, 안무쌤이에요? 네, 네. 안무를 담당. 아니, 어쩐지 세 분이서 할 때도 같은 동작인데 끝까지 움직여. 끝까지. 아.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 압니다. 끝까지 움직여 절대 멈추지 않고. 네, 놓지 않아요. 손가락 끝까지. 맞아요, 맞아요. 그래. 아니 근데 요즘에 보라 씨 네? 요즘에 그렇게 춤에 빠져 계세요? 어, 어찌나 잘 추는지. 아니 무슨 춤에 빠져 있다고 네. 인터뷰를 그렇게 저기 사전 인터뷰를 현지 씨가 예. 했다고 하네. 제가 춤에 빠져 있다고 하기 좀 민망합니다. 뭔데 그래요? 아니 그 저기 별 스타 예, 별 있잖아요. 예. 거기에 릴스가 있죠. 이게 예, 되나요? 예, 예. 네. 그래서 그런 거를 그냥 짝짝짝 올렸어요. 아. 그냥 육아 스트레스를 풀려고. 아, 맞아. 스트레스, 그런 거 많이 네, 하죠. 제가 저도 모르는 춤에 그 열정이 있었나 봐요. 아, 원래 그런 성격은 아니었었는데. 원래. 근데 이게 한두 번 해본 네.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날리브루스 안무 할 때도 이제 그런 게 나오더라고. 숨을 쉬는 유연함이 저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런 걸 좀 좋아했어요. 좋아했는데. 아, 원래. 네. 아, 예, 네. 원래 좋아하는데 저를 보시면 좀 조용하고 편한 편인데. 그러니까. 저 모르시는 그런 부분이 있답니다. 그래. 출산 이후에 뭔가 호르몬이 변화가 됐네. 아, 네네. 약간 그런 거 같네. 이제 잠들어 있었던 DNA가 깨어난 네네, 거죠. 네네. 학교를 같이 다녔잖아요. 보라 씨랑. 네네네. 진짜 떠드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아, 진짜요? 한마디도 아! 이 소리를 내본 기억이 없어요. 그럴 정도로 조용했었는데. 그쵸, 얌전했어요. 근데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몰랐네. 맞아요. 모르시는 거 전혀 몰랐네. 숨기고 살았어요. 살았는데. 네. 그럼 춤을 배우신 거예요? 아, 아니요. 안 배우고 그냥 흥을 표출하는 거네. 흥을. 네네네. 네. 내 안에 있는. 그래요. 지금 마지막 곡으로 지금 라이브 준비해 주신 게 만선입니다. 네. 요것도 안무가 좀 있나요? 이건 그냥 약간 생각했을 때 런웨이 같은 느낌으로 하면 좋겠다 해서 만들었어요. 아~ 이 곡 자체가 런웨이로 그 아~ 인트로부터 약간 그 패션쇼에 런웨이 네. 나오듯이 약간 각 잡고 걷고 이렇게 큰 안무는 없지만 그런 약간의 절제. 아~ 근데 여기서 런웨이가 안 돼가지고 아쉽네요. 안 돼요. 여기서는 아~ 공간이 좁아서. 네. 근데 뭐 그래도 현지 씨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한번 눈빛으로 한번 런웨이를 가볼게요. 현지 씨 가능할 것 같고. 카메라 보면서 이렇게 패션 노려보면서. 아예 어떻게든 좀. 보고 싶었거든. 네. 보라 씨의 그 흥을. 아. 근데 이 곡에서는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네.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러니까요. 가능하겠습니까? 안 됩니까? 네네. 노래에 집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음악이 이제 확 와야 이게 표현이 네네. 되는 건데 그런 음악은 아직은 아니니까. 아. 어쨌든 이렇게 11년간 서로 이렇게 끈끈한 우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달려왔어요. 근데 이제 11년이라는 수가 사실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또 일들이 있었고 맞아. 추억이 있었겠어요. 이렇게 11년간 오면서 서로에게 뭐랄까요 고마운 점? 참 이런 얘기들은 일상에서는 못했지만 방송을 빌어서 나 이런 거 참 고마웠어 라고 한마디 서로 해주신다면 현지 씨 어떠세요? 없으면 안 해도 돼요. 아니, 억지로 짜낼 필요는 아니, 없어요. 최근에 있었어요. 아 최근에. 최근에. 11년인데 최근에. 아니 아니 원래 아, 있었는데 많아요. 좀 많은데 까먹었는데 가장 최근에 예. 제가 진도에서 네. 전기차로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진도 공연 가는데 전기차 그 충전 개선을 잘못한 거예요. 아이고. 갇혔어요. 아이고. 공연 끝나고 저 거기서 10시에 출발했나? 아니, 충전할 데가 없는 거예요. 충전하다가 있는데 신규의 그 충전기가 없어가지고 저희는 이제 현지 씨를 놓고 진도에서 저희는 올라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아이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겨울이다 보니까 그때가 10월 말이었거든요. 방전도 아, 빨리 돼요. 네. 저 레카도 하고 오시고. 밤도 캄캄한데 예. 레카를 불렀는데 레카도 운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이구. 너무 이제 이런 차종은 좀 특유해가지고 아. 좀 하기가 부담스러우셨나 봐요. 아.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저 그날 4시에 올라왔고요. 가는 내내 계속 전화가 와줬어요. 근데 그거 코드라도 갖고 우리가 갈까 이러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화를 해준 게 너무 예. 고마웠어요. 아, 어쨌든 그치. 홀로 안 두고 네. 계속 옆에서 도와주듯. 네, 그리고 또 다시 갔다가 중간이라도 다시 그냥 우리가 올까 이러더라고요. 왜냐면 그 충전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됐거든요. 예. 그때 야. 또 많이 느꼈어요. 저의 그러면. 전기차는 지금 사면 안 됩니까? 아니요. 저, 그게 궁금해. 그래서 저희는 갑자기? 큰 교훈을 얻었어요. 아직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저는, 아, 그래? 아니 네. 저는 저로 인해 그러니까 하필 근데 진도 쪽이 조금 거기가 약간 황무지예요. 그래서 네. 하필 그랬는데 저로 인해서 또 전기차에 대한 약간 인식이 아, 그럴까 봐. 네, 약간 의기양양하게 새 차로 갔는데 다들 막 안 되겠다 막 이러니까. 아 근데 잘 타시는 분들은 잘 타요. 계산 잘해가지고. 맞아요. 저희가 처음에 말렸거든요. 현지야 그냥 셋이 같이 가자. 전기차 아직 좀 힘들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언니. 저는 제가 가볼게요. 자율주행하면 돼요. 제가 에피소드가 많은데 네. 그날 제가 기차로 갈까 뭐 갈까 막 여러 가지 경로를 했어요. 네. 나중에는 기차 예약을 했는데 취소가 안 된 거예요. 기차비도 냈잖아요. 그거 거기서 다칠 뻔하고 저희 팀에서 허당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고마운 거 얘기하랬더니 자기 허당을 어필하고 있어 지금. 아 지금 야무진 이미지로 보여야 되는데. 아 어쨌든 고마운 건 그래서 예, 고마움이 그날 컸어요. 같이 계속 전화로 함께 해주고 새벽까지도 잠 안 자고 도착했냐고 계속 해주셔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약간 찝찝하긴 한데. 알았어 넘어갈게요. 성실 씨는 네, 이제 저희가 여자로 이루어진 팀이잖아요. 예. 여성 팀이다 보니까 각자 좀 예민한 그런 부분들이 네. 각자 달라요. 네. 근데 이제 또 현지 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전기차뿐만 아니고 아, 성격이 되게 좋다. 맞아요. 그럼에도 너는 짜증을 내지 않는구나. 넌 성격이 좋다. 이거를 좀 칭찬해주고 싶고 또 우리 보라 노래 보라 언니는 언니로서 저희를 또 이렇게 잘 뭐 하고 있니 뭐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시는데 네 그런 게 참 서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보라 씨는 어때요? 동생들 보면서 어떤 게 보였어요? 아, 참 긴 세월 어떻게 보면 되게 긴 세월이죠. 11년이 됐는데 네. 참 여러 가지 일이 많았는데 먼저 현지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아이템이 많아요. 그래서 공연할 때 그렇게 이제 소품이나 이제 액세서리나 이런 것들을 바리바리 챙겨와서 저희를 이렇게 좀 챙겨주고 그런 거 쉽지 않죠. 아이디어들은 이런 소품에 대한 아이디어도 많고 감각이 필요하니까 네, 성실 씨는 성실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공연할 때는 또 흥겹게 하지만 좀 차분한 면이 있어서 정리 같은 거를 저희가 이제 정리 안 될 때 잠깐만요 그래, 이렇게 하면서 정리정리를 잘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런 면이 굉장히 고마웠어요. 사실 그냥 완벽하네요. 서로 간의 역할이 네. 완벽 뚜렷하게 나눠져 있어요. 저만 말을 똑바로 못한 것 같은데 넘어갔어요. 이제 기회 없어요. 자 노래해야 돼요. 이제. 자 라이브 해주세요. 라이브 준비해 주시고요. 원래 라이브 준비해 주세요. 네. 또 현지 씨가 저 털털한 저기 매력이 있어. 인간미가 네. 있으시네. 그래서 항상 네. 공연 다니시면 멘트를 항상 담당하세요. 아 그래요? 네, 오 잘하실 것 같아요 진짜로. 자 마지막 곡은 만선입니다. 네 만선. 풍화를 기원하는 거죠. 네. 네. 이것도 이제 라이브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가인의 라이브입니다. 마지막 라이브 끝곡으로 만선 띄워드립니다. 나누나에
보이고 팔팔 머리 성덩이 춤춘단다 해. 까지 들어봤습니다. 절대가인의 노래 라이브로 만선이었습니다. 참 너무들 좋아하시네요. 진짜. 다들 너무 잘하시고 공연 많이 해주세요라는 예. 청취자분들의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긴 한데 올해는 사실상 이제 마무리가 됐고 내년도 뭐 계획 잡힌 거 있냐고 여쭤보면 좀 올해 뭐한데. 공연이 하나 있죠. 네 남아 있습니다. 네. 네. 바로 며칠 뒤에 네. 29일 날 강남 시어터에서 강남문화재단으로 사전 예매하면 되시고요. 7시에 네. 공연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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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 주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 강남 시어터에서 니나노 절대가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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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좀 잡힌 게 있나요? 아직은 없죠. 네, 아직은 없어요. 내년은 내년 돼봐야 이제 결과가 나와야죠. 지원 신청한 네. 것들이 네, 네, 네. 예, 그 나와봐야지. 좋은 그래야지. 결과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래, 이상화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때서 네. 알겠지. 오, 우리 상화 씨 취업 다시 네. 재취업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사장님들 연락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오늘 방송도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오늘 세 분 어떻게 재미있으셨어요? 재미있었어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요. 혹시 네. 못다 하신 얘기 없어요? 저희 못다한 이야기 많아요.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또 오겠습니다. 아, 또 불러달라 역시. 팀에서 청산 뉴스예요. 잘하네. 잘해. 그때 불러두면 또 말 안 할 거잖아. 아 저요? 아 오늘 이제 제가 청산 뉴스를 맡았는데 이제 두 분이 분발해가지고 오늘 말이 많이 해서 제가 좀 자중했습니다. 아 자중했어요? 네. 네 아 오늘 말 진짜 잘해요. 진짜 잘하는데. 아 잘해. 성실하니까 멘트를 맞아. 준비해 와요. 아 그래. 오늘 준비한 거 몇 분에 몇 했다? 아, 정말 눈구만큼? 눈구만큼. 아, 네, 네. 아, 아, 못했어요. 맞아 맞아. 다음에 꼭 다시 불러야겠네요. 네, 네, 절대가 이 세 분. 자 이제 슬슬 세 분과 마무리를 할 텐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또 내년 덕담까지 해서 끝인사를 한 분씩 부탁드립니다. 보라 씨부터. 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가웠고요. 이렇게 스튜디오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올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좀 날씨도 많이 춥고 그런데 건강 항상 조심하시고 내년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좋은 노래들로 찾아뵙는 절대가인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 곡 만선처럼 여러분 한 해 가득 마음 풍성하게 힘드시지 않게 좋은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 네, 감사합니다. 그때 허당기 전혀 안 보였어요. 아, 그랬어요? 멘트 너무 좋았어요. 뒤에만 봤으면 좋겠네요. 그래. 아이한테 이 뒷부분만 보여주세요. 네. 노래 부르는 거랑. 아기가 되게 좋아할 것 같아. 네. 잘 제, 놀아주죠. 저는 네, 그렇죠. 아, 그럴 항상 것 에너지 아직도 안 믿겨요. 아기 엄마보다 그냥 이모가 아기를 놀아주는 맞아. 그런 나도 그래. 맞아, 맞아. 현지 씨도 그렇고 보라 씨도 그렇고 엄마라는 느낌이 전혀 네, 안 들죠. 맞아. 겉에서 봤었을 때. 아무튼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육아도 하시면서 이렇게 공연까지 하시는 거 대단하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건강 관리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내년에도 그리고 29일 공연 잘 하시고 네. 내년에도 더 많은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절대 가인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29일 니나노 절대 가인 강남 시어터에서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올해 마지막 연끌 초대석까지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와. 한 겁니다. 진짜 연말 이제 마무리가 되네요 슬슬. 진짜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네. 자 그동안 정말 나와주셨던 많은 뮤지션 분들 대단히 감사드린다 말씀을 네. 드리고요. 네. 내일 또 더 알찬 시간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바투 시대 바투의 상사대입니다. 내일 봬요.